자, 10번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 이것도 뭐 자주 나왔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게. 첫 번째, 연면적 3만 이상의 공항 철도 시설, 그죠? 3만 철공. 근데 연면적 20만 이상인데 50만이네. 이거 바로 답이 나오네요. 아파트는 제외하고 2번이고. 자, 세 번째는 지하층 포함한 3층 이상, 높이는 100m 이상, 영하 상관이 10개 이상 있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쉬운 문제. 자, 참고로 성능 위주 설계의 대상이에요. 연면적 20만.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20만 년. 20만 년. 그 다음에, 노백. 지포 30. 3만 철공. 영하상관 10개, 0시. 그러니까, 연면적 20만, 높이가 100m 이상, 지하층 포함한 3층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 공항시설, 영하상관 10개 이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20만 년, 노백, 지포 30, 3만 철공, 0시, 이러면 요거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자, 11번입니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용접 또는 용답작업장. 얘도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반경 몇 미터 내 소화기가 준다? 5m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그다음에 10m 이내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가연물 있으면 안 된다. 전에는 요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5m, 10m. 요두 가지만 딱 갖추고 있으면 쉽게 또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3번이고요. 자, 12번. 기본법에 따른 소방 대원에게 실시할 교육 훈련 횟수 및 기간에 기간 중 다음 가운데 알맞는 것은 제가 물어봤어요. 횟수는 뭐? 소방대원 2년마다 한번 이상, 기간은요 2주, 예, 14일이죠, 2주 이상. 그래서 자 2년에 자 2주다. 그러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왔던 기출이에요. 13번입니다. 소방력의 기준. 소방력이라는 것은 인력과 장비를 뜻합니다.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자는 누구냐? 자, 바로 누구죠? 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3번이죠. 14번. 인화성 액체 우연물, 이와 같은 제외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설치 기준 중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몇 m? 3m 이하죠. 틀렸고. 자, 2번. 방위제 면적은 8만이잖아. 그죠? 이것도 틀렸고. 3번. 방위제 용량은 방위제 내에 방수된 탱크가 2개 이상일 때는 최대인 것의 용량의 얼마? 110% 이상. 이거 틀렸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m를 넘는 장위제 및 감마기 뚝의 안팎에는 방전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50m 간격으로. 그러니까 높이가 1m 이상일 때는 50m 이내 간격으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감마기 뚝이 나오잖아요. 감마기는 뭐냐면은 요게 이렇게 이제 탱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자, 탱크와 탱크 사이 이렇게 아주 이제 낮은 이런 이제 담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갖다가 큰 위험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위제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방위제라면 1차적으로 어디서 걸러져요? 1차적으로는 요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이런 감마기 뚝에서. 자, 감마기 뚝에서 소용량은 이렇게 넘쳤을 때 여기 막아주는 거고, 그다음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 큰 용량은 이제 방유제가 막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 안전장치죠. 그러려면은 감마기 뚝을 설치하는 이런 이제 탱크의 용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거 말고 큰 탱크 용량일 때만 감마기 뚝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하시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정도만 아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대상은 바로 인화성 액체 우연물이고요. 그다음에 이황화탄소는 제외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황화탄소는 어디에? 물속에 저장하다 보니까 지하에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우연물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용량은 하나일 때는 110%, 두개 이상일 때는 최대의 110%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구조.
0.5에 3m 높이가 두께는 0.2m 이상 그리고 지하로 1m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류제가 쭉 있다 그러면 지하로 얼마 들어간다 여기가 1m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의 두께가 0.2m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폐에서 높이가 0.5m 이상 3m 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맞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면적은 얼마? 8만 제곱미터고요. 요 안에 탱크가 몇 개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아셔도 방류제는 충분합니다.